자, 애들 앉았니? 대답을 해봐, 성주. 지민이도 들어왔네. 성주, 지민이, 비야, 가. 선생님, 목소리 들리나? 지민이는 오늘도 목소리 안 되나? 성주는? 지민이는? 자, 빈칸 4개 하고 끝낼 거예요. 알겠지? 뭐, 6시 반 전에 끝날 수도 있어. 근데 여기는 선생님이 해석을 해줄 테니까. 근데 선생님이 해석을 해주는 게 너희는 이렇게 못한다니까. 지금 그러면 알겠지? 왜냐면 단어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구문이 아직 완벽하게 안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해석을 해주면서 내용 정리를 할 테니까 문제를 내가 내용 정리가 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이번 우리 이 특강식을 하는 이거 되게 천천히 나가는 거야. 천천히 하면 그 대신 시험에서는 이거 빨리 풀어야지. 그치? 그게 또 실력이니까 빨리 푸는 게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빨리. 그치?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지민이가 들어 뭐 대답이 안 되니까 저걸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총 우리는 45문제를 푸는 건데, 그치? 여기서 17개가 듣기예요. 듣기. 듣기 다 맞으면 34점, 2점이라고 했을 때, 평균 2점이라고 했을 때, 그지? 34점으로 시작하는 거야. 듣기는 다 맞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28개의 문제가 남아요. 그죠? 근데 우리 저번에 풀어봤지만 18번부터 28번까지는 웬만하면 풀수 있어. 연습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뭐 하나 정도 틀릴 수 있겠지. 근데 총 11개잖아, 11개. 그죠? 11개니까 이것도 평균으로 하면 22점. 근데 한 25, 여기 3점짜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25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더하면 어떻게 돼? 여기 6에다가 여기 9니까 69점이네. 70점이잖아요. 70점. 이게. 그치? 자, 70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라고 공부를 하면. 자, 이제 29번부터 45번이 남았어요. 운 좋으면 여기서 잘 찍으면 몇 등급 맞는 거야? 2등급 맞는 거예요. 그치? 운 좋, 그냥 찍어도. 찍어서 운이 좋아서 잘 맞으면. 근데 인생을 찍는 거에 걸순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내가 얼마나 많이 맞냐에 따라서 내가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2등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영어는 지금으로는 뭐가 좋아요? 최저를 맞추는데 내가 강점이 될수 있는 과목이지. 그지? 국어나 수학이 더 어렵단 말이야. 1등급 맞기는. 그거는 지금 상대평가니까, 어쨌든. 나보다 잘한 새끼가 있으면 내가, 나보다 잘한 새끼가 많으면 못 맞잖아. 그치? 근데 영어는 1등급 맞기가 쉬우니까. 1등급 맞고, 최저가 들어가는 학교를 어떻게 니네가 나중에 선택을 한다면. 그럼 나머지에서 3등급, 4등급이 맞아도 합, 뭐두개 합쳐, 세개 합쳐, 뭐할 때, 합, 뭐할 때, 최저 등급 맞출 때, 훨씬 맞추기가 좋겠지.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 듣기는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치? 그리고 언어라는 과목은, 언어는 몇 가지의 영역이야? 자, 네 가지 영역이라고 하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장점은 이렇게. 자, 듣기하고 말하기, 쓰기하고 읽기. 그치? 아, 이게 연결이 되긴 하는데, 자, 우리 학생들이 듣기를 정말 안 해. 그 다음에 말하기도 안 하죠. 단어도 못 읽는데, 뭐. 그죠? 자, 선생님이 그래서 말하기를 막 유창하게 하는 것까지는 선생님이 그거는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니네한테 강요를 할수 없어. 근데 단어를 자기 나름대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듣기에서는 막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듣기에서 나오진 않는다고. 일반적인 표현들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듣기랑 말하기를 그 정도 해주고. 쓰기랑 읽기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 읽기는 독해를 하는 게 읽기니까. 대신 쓰기 장문을 안 하죠? 자, 근데 선생님이 대학교 때 제일 어려웠던 게이 장문이야, 장문. 자, 장문은 그러면 어떻게 읽느냐? 문장을 내가 독해를 구문을 파악을 열심히 한 다음에 열심히 한번 써보면 돼요. 외워보면 돼요. 외우다 보면은 장문이 되는 거야.
천일모 외우세요. 천일모. 천일모 외우면 장르 잘. 자, 선생님이 이 네 가지 영역을 해준 건 이유는 나는 독해만 하면 되는데 근데 나머지를 해서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실력이 빨리 늘어요. 빨리. 읽을 줄도 알고 그래야지. 한번 해봐. 하면 돼. 영어는 쉬워요. 자,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잘 따라와. 선생님 정리해 준 다음에 문제 물어볼 거니까. 자, 클래식한 모델이야. 고전적인 모델. 뭐해? 수메리안 경제. 자, 대문자 되어있으니까 수메리안 문명 그런 거 알면 좋지만 몰라도 돼요. 대문자. 어쨌든 요 경제의 전통적인 모델에서 템플 스테이 얘기했죠. 사원이에요. 사원. 절. 우리식으로 따지면. 어쨌든 종교 시설이지. 자, 템플. 사원은 기능을 했대. 펑션. 뭐로서의. 자,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행정적인이에요. 행정적인 권위. 그러니까 행정부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거야. 기능은. 정부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뭐가? 절이, 사원이, 종교시설이. 옛날 수메리안 경제에서. 자, 그 권위가 뭐야? 거버먼트 알죠? 지배하다. 뭐를 지배하는 거야? 커머더티는 뭐? 생활용품 이렇게 뭐라고? 물품이라고 하면 돼. 물품을 생산하고, 컬렉션 모으고, 그 다음에 리디스트리뷰션, 재분배하고. 자, 요 단어 다 몰라도 프로덕션만 알면 돼요. 그죠? 어쨌든, 뭐를 정부한, 이 뒤에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요 단어를 알면 돼. 다시 여기까지. 옛날 수메리안 경제, 옛날 그 시대야. 그거의 고전 모델에서 절이, 종교시설이 행정적인 권위의 역할을 했다는 거야. 정부의 역할을 했다는 거야, 여기서는. 자, 그렇게 파악하고. 자, 발견인데 뭐의 발견이에요? 그 행정적인 타블릿, 뭐 사원의 컴플렉스. 자, 이때 컴플렉스는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되지만, 자, 컴플렉스가 나는 얼굴에 컴플렉스가 있어. 그 컴플렉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복잡함이라는 형용사의 뜻도 있고, 자, 컴플렉스가 명사로는 뭐냐면 복합시설이라는 뜻이 있어. 복합시설 뭐야? 자, 우리 스타필드 같은 걸 우리가 컴플렉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왜? 그 안에 뭐도 있어요? 이렇게 물건을 살 수 있는 데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즐길 수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런 거를 컴플렉스라고 해요. 자, 여기서의 컴플렉스는 그 스타필드 같은 그 컴플렉스예요. 복합시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해석 안 해도 돼요. 자, 사원으로부터의 이 행정위원회는, 자, 이게 대문자니까 어떤 지방의 지역인가 보지. 자, 여기에 이 행정적인 위원회는 대디아를 보여준대. 자, suggest라 제안하다는 뜻도 있지만, 자, 여기 동사 못 썼어요. ed 쓴 거 보니까 여기서는 보여준다, 암시한다는 뜻이야. 자, 토큰 사용과, 자, 토큰이라는 거 니네는 모를 거야. 원래 옛날에는 지금은 버스 탈 때, 자, 버스 탈 때 이제 카드를 찍고 타거나 이렇게 현금을 낼 수 있겠죠? 자, 근데 옛날에는 버스비가 150원, 156원 막 그랬어. 그래서 요렇게 옛날 엽전처럼, 엽전이라는 건 알죠? 대충. 자, 엽전처럼 생긴 요런 어떤 동전 비슷한 걸 만들어. 그래서 이거 하나에 150 얼마야. 그지? 그러니까 이 토큰이라는 건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자, 돈의 사용을 암시하는 거고, 자,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라이팅. 자, 돈의 사용과 라이팅. 글쓰기가 발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래. 자, 지금 보니까 요 앞에 것도 중요하지 않아. 자, 뭐래요? 어쨌든, 돈의 사용, 그 다음에 글쓰기 같은 거에 발달을 했다라는 거야. 자, 뭐로써? 어떤 도구로써? 뭐의 도구예요? 센터 알죠? Centralized Economic Governance. 자, 중앙 집권화된 경제 정부의 도구로써. 자, 지금 봐봐. 어떤 한 나라를, 어떤 한 지역을 지배하려면 지배하는데 뭐가 있었다는 거야? 돈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글, 역사시대. 자, 역사시대, 선사시대, 그게 뭐예요? 역사시대는 사자가 기록할 사자야.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선사는 사, 기록이 있기 전이에요. 선사시대가 뭐야? 구석기, 신석기 그런 거잖아. 그치? 자, 그때는 글이 없었다는 거야, 한마디로.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 뭐야?
아, 옛날에 어떤 그 경제 이걸 보니까 뭐 이런 게 하여튼 했는데 어쨌든 돈도 있었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글쓰기라는 것도 썩 발달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래요. 나라를 어떤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자 여기 기분 봅시다. 기분. 자, 이것도 우리 내신할 때 나왔던 건데 뭐뭐를 고려하면 이라는 주다라는 뜻이 아니라 분사구를 썼을 때 뭐뭐를 고려하면 이라는 뜻이 있어. 자, 레고 나왔네. 아까 부족. 자, 그래서 단어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8개의 모의고사만 계속 한번 해보면 된단 말이야. 단어는 외워진다고. 자, 부족인데 부족을 고려하면 뭐의 부족이에요? 고고학적 증거의 부족이야. 자, 이 우룩 이 시대에 이게 요구되네. 이 시대의 도메스틱 사이. 자, 도메스틱이 원래는 그 국내 이런 뜻이야. 자, 근데 여기도 다 몰라도 돼. 자, 어쨌든 어떤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거가 부족한 걸 보니까 자, 봐봐. It is not clear.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봐야죠. 빈칸인데 들어가는 겁니까? 자, 명확하지가 않대요. 자, 뭐가? 자, 가주어고 진주야. 뭐뭐인지 아닌지지 whether. 자, 개인들도 또한 그 시스템을 사용했는지 아닌지가 분명하지가 않대. 자, 여기서 그 시스템이라는 건 뭐예요? 이 돈 그리고 글쓰기 있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뒤에까지 빈칸 for 빈칸이에요. 뭐뭐뭐뭐를 위해서 뭐뭐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하고 밑에 내용을 봐야 되니까 밑에 내용을 봐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야, 옛날 얘기야. 오케이? 근데 어떤 지역을 지배하는데 뭐가 필요하대? 뭐가 있었대? 돈하고 글쓰기가 있었대. 지배하는데. 자, 근데 요 어떤 증거가 부족해서 뭐가 명확하지 않대요. 자, 이 정부는 이걸 썼어. 이 수도원에서. 근데 개인들, 사람들이 또한, 걔네들도 또한 그 시스템, 이 글쓰기와 이 토큰 사용을 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대. 뭐뭐뭐뭐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고, 정리해놔. 머릿속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봅시다. 아직까지는 답이 안 나와요. 자, 이번 시험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는 이유는 원래 이 빈칸 1번은 조금 쉬워. 빈칸 4개 중에. 근데 이것도 거의 끝까지 읽어야 그리고 답이 탁 나오지가 않아요. 위에가 읽으면 여기까지 읽으면 원래 답이 탁 나오는 게 스타일이 많거든? 1번, 빈칸 1번은? 근데 이건 그렇게 안 나와. 자, 그래서 봐봐. For that matter, 그 문제 때문에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 It's not clear. 또 비슷하네. 그것은 명확하지가 않대. 자, 얘도 가주어고 진주어는 여기 의주동이에요. How widespread literacy. 자, literacy 우리 많이 했던 건데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우리 이번에 모의고사에도 나왔던 건데 기억나요? 자,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그것에 초창기에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죠? 자, 그럼 위에 거랑 연결해서 내용 봐요. 여기까지 이것도 답 나오잖아. 근데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자, 봐봐. 아, 여기다 조금 했네. 자, 어쨌든 돈하고 글쓰기가 지배하는 데 사용됐다라는 건 알겠어. 자, 근데 이 돈하고 글쓰기를 그 시스템을 개인들이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아. 빈칸을 위해서 이거죠. 오케이? 개인 사용. 자, 그래서 다시 초창기부터 이 리터리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자,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그 시스템 중에 돈이 아니라 글쓰기에 좀 초점을 맞췄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잖아. 자, 여기까지 정리 다시 해보면 여기서 이제 여기를 읽으면 답이 나오니까. 자, 보세요. 돈하고 글쓰기가, 돈이라는 시스템하고 글쓰기라는 시스템이 나라를, 어떤 지역을 지배하는 데 필요했어. 그거는 분명히 쓴 게 맞아. 지배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 빈칸을 위해서 개인들이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야. 특히 이 글쓰기가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야.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자, 사용인데 뭐의 사용이야? 확인할 수 있는 심볼, 상징, 그 다음에 픽토그램. 자, 사진 같은 거예요. 그림이에요, 그림. 상징이나 그림, 픽처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 대충. 자, 초기 그 시대에
자, 그런 거는 be consistent with 뭐뭐와 일치한데, 자, 뭐 행정자들의 need, 자, 뭐를 필요로 하는 밑에 있죠? 어휘. 어휘니까 지금 글쓰기 얘기하는 거. 어떤 어휘를 필요로 하는 행정가들과 일치를 한대요. 자, 그 어휘가 뭔데? There was mutually 상호적으로 intelligible. Intelligence가 뭐야? 지식이지. 그래서 뭐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자, 상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누구와 누구에 의해서 literacy.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non-literacy. 원래 IL부터도 그러는데 자, 파티는 여기서 즐거운 파티가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 이런 뜻이야. 자,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그러니까 문맹이죠, 문맹. 문맹 부분과 문맹 사람들과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호적으로 이해하는 어휘를 필요로 하는 행정가의 어떤 니드와 일치를 했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래, 읽고 나가는 거야. 자, 뒤에 뭐 있죠? 세기 문자, 세기 문자. 세기 문자가 더 추상적이었기, 추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자,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은, 자, must have PP 에요. 자,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이런 구문이 보여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increasing의 li 붙으면 뭐예요? 점차. 자, 읽고 쓸 수, 자, 이거 앞에 내용이 몰라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어쨌든 뭐야? 중요해졌다, 이거야. 뭐 하는데? ensure. 보장하는데 뭐 어떤 사람이 이해하는 걸 자 뭐를 그나 그녀가 had agreed 뭐 동의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확인하는데 중요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중간 내용 뭐 이렇게 뭐 잘 모르겠지만 자 봐봐 글쓰기라는 게 정부가 어떤 지방을 지배하는데 자 물어볼 거야 이거 답 글쓰기, 저, 이, 자, 해석은 니네가 선생님처럼 안 돼. 알겠지? 아직 구문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해석해준 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풀어보라고. 자, 글쓰기라는 게 나라를 지배하는데 쓰였다는 건 있어. 자, 근데 글쓰기를 이 개인들이 뭐뭐뭐를 위해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어. 이 빈칸을 위해서 사용했는지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밑에 나오는 거예요. 자, 밑에 내용이 뭐예요? 자, 요런 요런 거 요런 게 행정가들의 니드하는 걸 맞았어. 이게 무슨 말이야? 글쓰기를 뭐를 위해서 사용했대? 지배하는 데는 사용했대요. 그죠? 어. 근데 지배하는 데는 사용됐대. 여기까지 내용은 그거잖아. 자, 여기 보세요. 근데 자, 이 추상 세기 문자가 더 추상. 추상적인 거에 추상적인 거에 반대가 뭐니? 비하야. 비하야? 어, 추상적인 거에 반대가 뭐야? 자, 얘가 추상적인 건데. 자, 우리 국어 실력이 중요해야 되죠? 구체적인 거, 구체적. 알겠지? 자, 추상적인 경우는, 자, 쇠기 문자를 그냥 말해, 우리 상형 문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자, 문자가 있는데, 자, 우리, 기역, 니은, 디귿, 우리 한글은 추상적인 거야? 구체적인 거야? 성주? 어, 추상적인 거야? 구체적인 거야? 이 상행, 이거 우리 기역, 니은, 디귿 한글 기역, 이거 보면은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이 이게 뭘 뜻하는지 알아요? 모르지 그치? 그럼 추상적인 거야? 구체적인 거야? 추상적인 거죠. 추상적인 거. 자 그럼 상형 문자 뭐 어떤 그림처럼 그렸어 코끼리를 그림처럼 그렸어 그림 문자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 그건 구체적인 거겠지 아 거기까지 모르더라도 자 괜히 물어봤나? 자 어쨌든 자 요 내용 때문에 뭔데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봐봐 읽고 쓸 수 있는 영역이 엄청 중요했대 사람들한테 그죠? 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그나 그녀가 동의한 것을 이해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했다. 자, 그럼 위에 다시 이 빈칸 위에 부분 다시 한번 갈게요. 자, 글쓰기라는 게 나라를 지배하는 데선 쓰는 게 확실해. 근데 개인들이 이 빈칸을 위해서 사용했는지는 증거가 없어서 불확실하대.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여기까지 보고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보기를 또 모르겠지. 그럼 보기를 이제 한번 해석을 해줄게. 종교적인 사건이야, religious event, personal agreement, 개인적인 동의, communal responsibility, 공통의 책임, historical record, 역사적 기록, power shift, 권력의 이동, 권력 이동. 자, 종교적 사건, 개인적 동의, 공통의 책임, 역사적 기록, 권력 이동. 지민이, 지민이 뭐 채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지민이 답이 뭐 같아? 성주는 뭐 같아? 다 물어볼 거야. 성주는 뭐 같아? 3번, 성주 3번, 비아는 3번, 지민이는, 지민이는 뭐 카톡으로 하든 뭐 하든 뭐 해야지, 대답을 해야지. 지민이 듣고 있는 거야? 자, 우린 공통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왜 공통의 책임이라고 했지? 우리 친구들이 위에 내용을 정리하면 다시 해봐. 자, 지배하는데 글쓰기가 사용됐대요. 그건 확실해, 그치? 오케이? 지배하는데 글쓰기가 사용됐대. 그거 그 증거는 있대, 확실히. 근데 아, 이건 돈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글쓰기, 글, 글이라는 거 얘기가, 글이라는, 글쓰기가 아니라 글이라는 거. 그치? 글이라는 게 당연히 사용, 자, 왜 그, 지배하는데 글이 사용될까? 세금도 벗고 뭐 하려면 기록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글이 있어야 된다고.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문서. 자, 뭔가 공동체가 생기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규율. 근데 규율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맨날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글이라는 게 발생하면서 공동체, 어떤 이제 체계적인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예, 역사적으로. 자, 그러면 봐봐. 지배가, 지배를 하는데 글이 사용됐다는 건 맞아. 증거가 있대. 근데 이 글을 개인들이 사용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뭐뭐뭐를 위해서, 개인들이, 이거는 지배는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절이라고 했지만 나라라고 한 거잖아. 자, 나라가 지배하기 위해서 글을 사용한 건 확실해. 자, 근데 개인들이 빈칸을 위해서 글을 사용하는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이 내용이야, 이건. 지금 간단하게 하면. 오케이? 다시. 나라가 지배를 위해서 글을 사용한 건 확실하대. 근데 개인들이 빈칸을 위해서 글을 사용했는지는 아직 증거가 확신하진 않대. 오케이? 자, 근데 그러면 봐봐. 뭐뭐뭐를, 아니 그렇지, 우리니까 또 지워졌네. 뭐 대충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죠? 나라가 지배를 위해서 글을 사용한 건 확실해. 개인이 근데 이 빈칸을 위해서 글을 사용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이 글이야, 이 글의 내용. 근데 이 빈칸을 위해서는 이 빈칸 밑에 있는 내용에서 나온다고.
글은 어쨌든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이 빈칸을 위해서 사용했는지가 확실하지가 않다. 그 내용이니까. 이 빈칸, 뭐를 위해서요? 자, 수업을 듣고 있는 거? 자, 그럼 볼게요. 그 뒤에 부분 한번 빠르게 해석을 해볼게.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지 않아. 아, 여기가 그 말이죠? 자, 어쨌든 여기 봐봐. 자, 이 세기 문자가 더 추상적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읽고 쓸 수 있는 거. 글이죠?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거. 그거는 점차 중요했음에 틀림이 없어. Must have PP. 뭐 했음에. 그때 당시 되게 중요했을 거야. 근데 확실하진 않지만 중요했을 거야. 이거잖아. 정부가 글을 사용했으니까 이 개인들도 글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했을 수 있는데 아마도 중요했을 거야. 여기가 지금 추측이잖아. 추측. 뭐 하는데? 자, 누군가가 그나 그녀가 동의하는 것을 이해한 걸 확인하는데, 어, 저 새끼가 말한 거 나 동의해 라는 거를 이해하는데, 확인하는데 중요했을 거야잖아. 알겠어요? 그럼 답이 뭐야? 공통의 책임이에요? 공통의 책임이 왜 나와요? 비아야 뭐가 더 보기가 안 보이나? 비아는? 비아야 뭐가 더? 뭐? 끝났나? 4번 역사적 기록? 개인이 지금 역사적 기록을 했대? 역사적 기록을 하는데 중요했대? 2번이잖아. 개인적 동의, 어그리먼트. 자, 지금 위에 봐보세요. 다시 이제 답을 보고 봐봐. 나라가, 정부가, 여기서 정부가 절이었지만 지배를 위해서 글을 사용한 건 확실해. 증거도 있고. 근데 뭐 주저주저 얘기되었지만 개인이 뭐를 위해서 글을 사용했는지는 불확실하다 라는 글이에요, 그냥. 근데 아마도 글을 사용했을 거야. 근데 왜 사용했을까? 마지막에 나오잖아. Must have PP. 뭐뭐였음에 틀림없기 때문에. 뭐였음이 때문에? 중요했기 때문에. 왜? 그나 그가 동의하는 걸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글을 사용한 게 아마 글을 사용했을 거야 라고 추측한 거잖아.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 그대로 나오는데 뭐. 개인적인 동의를 표현하는데 개인들은 글을 사용했었을 거야. 확신하는 증거는 없지만. 그치? 증거가 부족하지만. 이거잖아. 자, 국어예요, 국어. 자, 근데 그럼 아, 나 지금 국어 졸라 못하는데. 자, 근데 이거는 국어 중에서도 그 장문 있잖아, 장문 파트. 자, 화법이 있죠? 문법하고 장문, 그 다음에 국어는 네 가지 형이지. 비문화 플러스 문화. 그치?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자, 이거는 글을 많이 읽으면 되는데. 자, 이거나 이거는 문법 같은 거야. 장문은 그거잖아. 뭐 주제, 앞쪽에 나오는 거잖아. 주제 찾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할 수, 그런 건 수업 듣고 조금만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수업은 많이 있으니까. 자, 32번 집중해서. 아, 이거는, 32번은 오히려 31번보다 조금 더 쉬워. 선생님이 시간을 조금만 더 줄게. 어쨌든 6시 반 전에는 끝내줄게. 자, 이거는 한번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 해석을 한번 잘 해보세요. 자, 여기 가로부터 여기까지는 안 읽어도 돼. 그리고 요 however를 잘 읽으면 여기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내용 파악을 여기까지 해봐. 이거는 원래 선생님이 해주려고 하다가 시간을, 이거는 그 능력이 좀 있으면, 통찰력이 좀 있으면 풀 수 있으니까 해석만 어느 정도 된다면, 해석이 되는 게 포인트죠. 자, 여기서는 안 읽어도 된다고 했어요. 요 가로 부분은. 가로 부분은 안 읽어도 됐어요. 포인트는 저 however. 그럼 빈칸이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가 감이 와요. 한번 찾아봐.
지민이가 채팅을 여기에 보이는구나. 4번. 4번 하려고 그래. 한번 읽어봤어요? 자, 선생님이 읽어줄 테니까 해석해줄 테니까 한번 봐봐. 자, 비슷한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자, 합리성을 가질 수 있대. 합리적이래요. 나랑 성격이 뭐 비슷한 친구. 자, 어세싱의 평가들 뭐 서바이벌리티, 자, 생존 가능성이죠. 뭐에서 어떤 환경에서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제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읽다 보면 이게 다시 한번 가볼게. 자, 요게 이게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요. 알겠지? 선생님은 근데 요 말을 듣고 뭔 말인지 알았지만 니네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여기 읽으면 돼. 자, 근데 이거 안 읽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자, 비슷한 친구를 선택하는 게 합리성을 가질 수 있대. 합리적일 수 있대. 자, 어떤 환경에서 생존 가능성을 선택하는 것. 자, 그건 뭔 말이에요? 나랑 비슷하지 않은 친구를, 성격의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거에 대한 예시. For instance 있죠? 그거에 대한 예시야. 자, 그래서, 근데 요거, 그냥 요거 갖고 요기로 그대로 연결해봐. 자, 그래서 인간은 발전했대, 진화했대. 자, 어떤 욕구를 발전했대요. 발전시켰대요. 어떤 욕구야? To associate with, 아까 associate with 나왔지, 뭐뭐와 관련이 있는. 자, 비슷한 개인들과 관련이 있으려는 욕구를 만들어 온 거야. 자, 다시 비슷한 친구를 갖는 게 합리적이니까 사람들은 비슷한 개인들과 관련시키려는 욕구가 있었대. 자, 뭐로써? 어떤 방법으로써? 뭐 하는 방법이에요? Perform this function effect efficiently. 자, 이 기능은 여기서 생존 기능이야. 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방식으로.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해볼까? 비슷한 친구 갖는 게 어떤 거야? 좋은 거래, 생존을 위해서. 그죠? 생존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적어놓자. 비슷한 친구가 생존을 위해서 좋다. 이게 결론이야,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은 특히 유용하대. 누구한테? To a species. 어떤 종들한테? 생명체들한테. 어떤 생명체예요? 사는 생명체. 어디에서? 매우 다른 종류의 환경에서 사는. 자, 환경이 여러 가지야. 다양해. 그리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어떤 비슷한 친구를 사귀는 게 생존을 위해서 좋다라는 거야. 됐어? 매우 다른 종류의 환경에서는. 자, 그러나 자, carrying capacity, 어떤 뭐 여기서 뭐 옮기는 능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어떤 능력. 자, 근데 어떤 능력이 어디에서 해? 특정한 환경에서요. 즉 기분, 주어진 환경.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의 이 능력은 빈칸하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밑에 답을 안 봐도 어떤 내용이 나올지 유추할 수 있어. 물어볼 거야. 자, 집중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비슷한 친구는 생존을 위해서 좋대. 어떤 환경에서? 다양한 환경에서는 좋대. 오케이? 특히나 다양한 환경에서. 자, 그러나
특정한 환경에서 이런 이러한 능력은 어떤 능력은 이 뭐 비슷한 친구를 가는 능력 뭐 어떤 생존을 위한 능력은 빈칸이다 그거예요. 자 이거 보지 말고 이거만 봐. 비슷한 친구를 갖는 건 생존을 위해서 좋대. 다양한 환경에서 특히 다양한 환경에 있는 애들한테. 자 그러나 특정한 환경 자 다양한 환경이라고 해서 특정 환경에서 이런 능력은 빈칸하다 이거예요. 그러나가 포인트. 그러나가 그럼 이게 뭐야? 좋다 안 좋다? 성주야 좋다 안 좋다? 성주 선생님 말 듣고 있니? 그 목소리가 되게 작아 성주 거. 성주가 좀 작네. 답이 뭐야? 아니 여기에 들어가 아니 답이 뭐가 아니라 여기 들어간 말 그냥 간단한 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성주가 바로 대답해야 돼. 다양한 환경에서 비슷한 친구를 갖는 게 생존을 위해서 좋대. 그러나 다양한 환경이 아니라 특정한 환경에서는 요 caring capacity가 뭐 생존을 위한 능력인지 뭔지 모르겠어. 그 능력이 어떻다가 이게 답이 돼야 돼. 여기서는 안 좋다잖아. 그죠? 이해되지? 어 그럼 답이 뭐가 되는 거야? 답을 한번 가볼게요. 안 좋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돼. 안 좋다. 그 안 좋다라는 거는 유추할 수 있지만 이제 해석을 해보면서 뭐 이게 말을 맞춰봐야지. 자 공동체의 예상 수요를 초과한다. 뭐 이건 뭐 밑에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2번 감소된다. 뭐에 의해서? 다양한 생존 수단에 의해서. 자 3번 이 전략에 한계를 둔다. 제한을 둔다. 4번 세상을 개인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더 잘 맞게 만든다. 자 4번은 무조건 아니겠네. 그죠? 왜? 이게 좋다라는데 안 좋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더 좋아진대. 5번 사회적인 유대를 막는데 비슷하지 않은 멤버들에게 사회적 유대를 막는다. 뭔 말인지 모르겠네. 자 뭐가 답일까요? 자 비슷한 친구를 갖는 게 다양한 환경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좋대. 그러나 특정한 환경, 다양한 환경이 아니라 특정한 환경에서 이 능력은 안 좋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비아야 몇 번 맞니? 아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 1번부터? 4번은 빼고 공동체에 예상된 욕구를 초과한다. 생존의 다양한 수단에 의해 감소된다. 그 다음에 이 전략의 한계를 제공한다. 둔다. 5번 비슷하지 않은 멤버에게 사회적 유대를 막는다. 2번 안 좋은 거니까 자 생존을 위한 다양한 수단에 의해. 자 근데 여기서 생존을 위한 다양한 수단이 뭐가 있는데 여기서 생존을 위해서는 뭐 얘기밖에 안 나왔어요. 비슷한 친구 얘기밖에 안 나왔잖아. 비슷한 종족, 비슷한 환경, 비슷한 친구를 갖는 게 좋다 이 내용이잖아. 그 이 다양한 생존을 위한 다양한 수단. 자 이거 한 글을 다시 보자고. 비슷한 친구를 갖는 게 전략이야. 그죠? 하나의 전략. 생존을 위한 전략. 어디서? 다양한 환경에서는 이게 좋대. 자, 근데 비슷한 친구를 갖는 전략이 특정한 환경에서는 안 좋다. 이거잖아. 이 비슷한 권력을 갖는 전략이 이 내용이잖아. 그냥 간단하게 답이 뭐야? 3번이잖아 3번.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그러나가 있고 그러나면은 포인트가 뭐야? 다양한 환경에선 좋은데 특정한 환경에선 안 좋다. 요거만 비교하면 되잖아.
이 비슷한 친구를 갖는 전략이 이 전략이 비슷한 환경을 비슷한 친구를 갖는 전략이니까 이 전략이 이 전략의 한계를 제공한다 이거잖아. 플레이스 놓는다. 다른 친구도 알겠니? 성주야 알겠어? 대답이 삐리한 거 보니까 모르겠어. 자, 근데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만 할게 우선. 여기까지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고 선생님 설명을 해주면 봐봐. 지금 너희들은 이렇게 정리해줘도 답이 안 나온단 말이야. 왜냐? 고3 거예요. 그치? 수능이라고 수능. 아직 요 정도 수준의 글을 니네가 접해보질 못했어. 그럼 시구려 이거 존나 어렵네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거 뭐냐면 연습하면 되는 거야. 연습. 근데 니네가 해줄 건 뭐냐, 해석은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 파악할 수 있는 해석하는 거, 기본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구문은 니네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8번까지 할 만 했잖아. 아 28번까지 그죠? 근데 이제 니네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야. 고3들도 이 29번부터는 이제 어려워해. 왜? 제대로 공부를 안 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단어만 외우면 해석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구문을 열심히 해요. 해석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자, 그리고 여기 문장이 뭐 그렇다고 졸라 길어? 아니야. 그냥 다 이거 천일문처럼 하면 길어야 두 줄. 그지? 길어야 두 줄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한 거. 그 정도 길이의 글은 문장은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천일문 진도를 이게 원래는 실강을 할 때 이렇게 딱 나갔으면 좋은데 천일문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게 요거보다 글의 구문이나 난이도는 더 높아. 근데 그거를 연습을 하면 요 정도 글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내용 파악을 하는데. 그리고 요렇게 했는데 이 답을 못 맞춘다는 거는 선생님이 말하는 국어적인 문제예요. 근데 국어적인 문제는 아까 말했잖아. 문학, 비문학 이게 아니라고. 작문 수업을 한 번만 들으면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거라고. 요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근데 그렇다고 지금 요거 요렇게까지 선생님이 해줬는데 답을 못 맞췄죠. 그러면 니네 큰일 난 건가? 아니에요. 우리 고3들도 처음에 이렇게 수업하면 처음에는 와 씨 어렵다 하는데 적응하면 풀려. 적응하면 이렇게 하는 건 적응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공부를 안 해서 해석이 안 되는 건 선생님이 고3 때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고3들은 그거는 방학 때인가 이번 방학 때 그걸 잡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이걸 하는 건 니네 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 아 니네한테 지금 시급한 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해석은 니네가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이야. 잘하는 사람도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 왜? 잘하는 사람도 써야 되잖아. 선생님한테 확인받기 위해서. 그럼 잘하는 사람들 왜 또 잘하는데 왜 써요? 자, 선생님 그랬지? 잘하는 사람들도 완벽한 건 아니잖아. 그러면 지금 학원 다닐 필요도 없고 뭐 지금 그냥 이거 고3 거 시험 봐도 1등으로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학원 다닐 필요도 없겠죠. 실력이 좋은데. 자, 근데 니네가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아직까지 여기밖에 안 된다고. 요거 선생님이 여기를 졸업이라고 표현하면 선생님한테서의 졸업. 아 이제 너는 그 하산하도록 하여라. 이제 졸업해도 된다. 선생님한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게 여기가 틀리라면 여기 우리한테 지금 잘하는 사람도 아직도 요익이 있다. 그럼 요거를 채워야 될 거 아니야. 틀리는 부분, 자기가 못하는 부분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 부분 때문에 하는 거니까. 어쨌든 오늘은 좀 어려운 거였죠. 그치? 어법도 어렵고 어휘도 어렵고 빈칸 어려운 부분이야. 니네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거. 근데 나중에 우리의 목표는 해석은 니네가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요거로 가는 거. 그리고 니네가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천천히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머릿속에서 이런 게 빨리 가는 거. 자, 수능은 감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 감이 니네가 잘못 생각하는 감이야. 해석도 안 되는데 단어를 상상의 나래를 펴서 푸는 게 감이 아니야. 해석이 되는데 요런 거가 빨리 되는 걸 감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 빨리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를 많이 연습을 많이 하면 빨리 돼요. 지금은 안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머리가 복잡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된다고. 그럼 선생님이 확신할게. 자, 선생님이 요거를 확신한다는 건 뭐냐면 저거예요. 선생님이 자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 선생님이 어쨌든 하남에서 지금 한 12년 정도, 이제 12년 정도 학생을 가르치면서 고3 애들, 그제 뭐 고3 애들 10명이 있었다고 쳐보자. 그러면 걔 중에 최소 한두 명은 이렇게 1등급이 나왔어. 최소 한두 명. 그러면 선생님이 잘한 거냐? 아니에요. 알겠어? 그리고 이 한두 명이라는 게 원래 잘했던 한두 명이 아니야. 5등급에서 1등급 나온 애도 있고, 이제 4등급에서 1등급 나온 애도 있다. 그게 너희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1등급은 예전 1등급이었고, 이 절대평가가 되기 전, 90점이면 1등, 90점이면 1등이 되기 전, 그때는 한 개 틀려야 한 개까지가 1등급 또는 두 개까지가 1등급 막 그랬던 시절이야. 그치? 5등급에서 4등급에서 오케이? 이거는 선생님이 확신할 수 있으니까. 다만 니네가 열심히 한다는 게 조건이 돼야지. 가만히 있는데 이걸 맞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하면 돼. 자, 머리 좀 아팠지? 머리 좀 아팠지? 힘들었지만 이거를 풀어보고 한번, 근데 해석은 니네가 지금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석은 해줄 테니까 니네는 문제 푸는 요 방식에 익숙해져 보세요. 한번 맛보는 거야.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이거 끝날 때까지는 요걸 할 테니까 한번 그냥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금은 편하게. 다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 아, 내가 해석을 잘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단어는 외워줘. 열심히 하고. 여기까지만 할게.